아, 알았어. 아, 나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 할래. 그냥 소원 없어. 그냥 아, 소원 없어. 뭐야? 소원 없어. 안 아, 할래. 진짜 노잼이다. 아, 씨발. 진짜 소원 한다, 그러면! 나 진짜, 내 욕정! 푼다! 아, 안 할래. 하지 마. 진짜. 아, 나 너 잘 됐으면 좋겠어. 하지 마, 진짜. 아, 진짜. 너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아, 노잼이라니! 내가 노잼이라니! 아, 알았어. 나중에 뒤집어 가자. 와, 학부 20다리한테 노잼 소리 듣네. 포트 많이 죽었다. 아, 마라탕 스피드 너무 잘했어. 딱 좋네. 나는 왜 고장난 줄 알아?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아, 이 새끼 자꾸 나한테 막, 저 어때요? 저 여자로서 어때요? 이러니까 막, 아, 마탱 갈것 같아. 진짜 하지 마. 아, 진짜로. 여러분들이 시킨 거 아는데, 막상 그 눈빛을 보니까, 아, 쉽지 않네. 아, 진짜로, 진짜 쉽지 않아. 야, 불안하네. 방송을 떠나가. 댄스 시킬까? 그래, 두 번째 소원 댄스. 호 3번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요. 댄스 가자. 댄스 가자. 니가 부금 틀고 니가 추워. 어? 댄스 가자. 별풍선이 뭐야? 응. 여기. 여기서 쳐. 어, 저 배터리 1%다. 아, 내가 틀어줄게. 응. 아, 배터리 안 갔다 왔나? 무슨 노래? 롤링? 롤링. 브레이브 걸스. 오케이. 와! 일로 와. 내가 찍어줄게. 했나?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랬으면 그 새끼 죽일라 그랬다 내가. 술 들어가가지고. 어?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어? 거짓말 치지 마. 네가 어떻게 여기서 더 잘해? 응? 어,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뭐 하노? 소미야? 어? 어. 왜 나한테 와, 자꾸. 무섭게.
뭘 해명해 여러분들. 아 이 새끼 이 지가 온 거야. 내가 뭐 한 거 없어. 이 새끼라니. 아 소미 새끼 잘 추노. 아 소미야. 응? 좋댔나? 나 술 오른다. 아 근데 나는 술 보러도 없어. 볼래? 응. 난 취한 거 같지 않을까? 응.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못 그린 기린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냐? 꺼져. 꺼져. 아 야 잠깐 소미야. 내 너가 이거 좀 맞춰주면 안 되니? 이거 전면으로. 왜 뒤로 해놨어요? 몰라 나도. 다시 뒤집어봐.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카메라 전환 18세기로. 방송 우리 족같이 하면 안 되지. 꺼져. 내가 할게. 와, 이 새끼 이거. 아 술 취했나? 야, 내가 할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돌리면 되잖아 각도는. 시끼야.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각도 맞는지 확인 좀 해줘. 소미가 어때? 아까 딱 그 느낌? 응. 딱 그 느낌? 지금 딱 그 느낌? 더 왼쪽? 더 오른쪽? 더 오른쪽? 왼쪽? 아니 네 지금. 지금 딱? 응. 오케이 나이스. 아 좀 옆으로 좀 들어가주면 안 돼? 옆으로요? 제가요? 아니 네가 이렇게 해서 좀 살짝 아~ 너가 말랐잖아. 네. 난 돼지고. 어 딱 맞네 이거야 이거. 후. 후.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123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미야 춤 잘 췄어 굿굿. 아 소미 춤 잘 췄대. 굿굿이래. 착하시네 저분이. 아 노래로 안 꼬셔. 노래 해주면 안 돼요? 아 안돼 난 노래하면 정말 너가 날 정말 좋아할까봐 그게 싫어. 아 또 그 멘트. 맨날 똑같은 멘트. 아 하지마 여러분들 하지마 놀리지마. 나 소미 진짜 괜찮게 보고 있단 말이야. 자 소미야. 네? 아니 이게 뭐노? 뭐가요? 아니 이게 뭐노? 이제 합시다. 네.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미야 교생이 많다. 꽂았네. 너가 생각하는 아유 아니 이거 스키다시로 주는 이거 미역 초 미역 무침 이거 씨발 존나 맛있네 이거. 아 이게 최고의 안주인데. 아, 나이 먹으면 이제 신게 땡긴다는 게 진짜 맞나 봐. 미역 초무침 개 맛있네. 횟집에서 주는 거 있잖아. 이거요? 꿀안주네. 아니 이거 낙교 옆에 있는 거.
드바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화시킬 겸 노래가 망가졌습니다. 소화시킬 겸 노래가 망가져.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미랑 노래방 가라고? 노래방 언제 가요? 왜요? 노래방 못 가요, 여러분들. 너 솔직히 노래방 가져가 겠네. 힘들지. 그지? 너도 그렇지. 제가 그렇다고 해줘. 힘들지? 나도 그래. 그래, 노래방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미야, 노래방 가자, 교회. 노노. 소미 좋아하는 가수 있어? 가수? 어. 노래를 잘 안 들어서. 아, 그치? 너 노래 별로, 얘 노래 별로 안 좋아해. 응. 여기서 한 곡 해?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불러 뚱떼나. 소미를 위한 노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 할래, 안 할래. 노래 안 해, 안 해. 내가 안 할래, 여러분들. 어우, 취한다. 살짝 소름 돋네. 보여줘? 아니, 아니, 보여줘? 같이 한 거 같은데. 안 되겠다. 아. 보여줄게. 아니. 보여준다. 아니, 안 돼. 잘 봐라. 원샷 보려고? 응. 나 진짜 원샷한다. 미쳤어요. 네, 족밥을 보이나? 아, 맞아, 맞아. 네, 족밥 같지. 아니, 아니, 아니.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한호 선 넘지 마라. 안 마셔. 내가 미쳤니? 시발, 이걸 먹고 내가 미쳤니? 아, 그러지 않아. 절대 안 마셔. 하지만 꿀 좀 만들어 놓을게, 여러분들. 이거? 이걸 먹는 사람? 오늘 방송의 주인공이 된다. 자라맘님이 이거를 너랑 나랑 둘 중에 누가 마실 것인가? 해볼래? 어? 아니 존나 무겁다 술이. 아니 이제 술이 무거워. 아, 술이 일단 한잔 해. 나 진짜 나만 너무 먹었어 진짜. 어? 너 알아 몰라? 너 지금 얼굴 좀 빨개졌다고. 너 지금 나 돈국을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 이거 아니야. 나 너 습기살까지 해줬는데. 아 소미야 한잔 마셔.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소미야 진짜. 내가 너 마셔서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가 뛰어가면 네가 뒤에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경고라도 해야 될 거 아이가. 인정. 아 진짜 이거 아니잖아. 네. 여러분들. 아 진짜. 아, 네. 아니 나만 텐션 올라갔고 나만 똥꼬쇼 하는 것이 내 방송에 그건가? 소미야 적어버려. 내일 똥방구 냄새 맡고 싶지 않으면. 그래. 불쏘 비빔밥 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미 이 아이 닮았노. 먹지 마. 먹지 마. 방금 뭐 없었어? 숙속작생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개멋있다. 몇 개였어? 네. 이 씨발 안 되겠다. 너 이거 진짜 맛있다. 뭐, 야, 내 유튜브가 좀 작업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씨발 너 갔다 너. 개를 선물했습니다. 자, 한 잔에. 아 이거
역겨운 거 인정할게요 여러분들. 아, 나 멋있는 거 절대 안 돼. 먹어 빨리. 자. 어차피 나 이번엔 진짜 안 맞출 거야. 아 진짜로.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짠. 337개? 나 유아라지 형님 감사합니다. 와. 337개를. 야 유아라지 형님 337개 산 337개 뭐야? 337개? 그게 뭐지? 뭐예요? 337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 뭐야 이게? 뭐지? 아 이것까지만 마셔 이제 그만 마셔 이제 이거 먹고 그만 마셔 이것까지만 딱 마셔. 얘가 피곤해서 그래. 콘 유아라지님이 별풍선 333개를 선물했습니다. 지유 치온 이거네. 아 유아라지 형님 키가 337 플러스 33개 써주셨는데 이거 근데 우리 14살 차이인데 이거 맞나? 일단 마셔 여기서 그만해라. 지켜주는 것도 지겹다. 한 잔은 해라 지금. 내가 지금 나 다섯 잔 마셔줬다. 한 잔은 해라. 아니야, 내가 젓가락 내가 뜯어줄게. 아 떨어뜨렸네. 아 방구 나오려고 그러던데. 어 새 젓가락 자 가자. 아 이거 이거만 맛있어요. 싸워. 네. 자 원샷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감사합니다. 아. 너 울까 봐 지금 그러는 거야, 술? 어? 너 울까 봐? 술 먹고 술 흐르면 우니까 버릇이? 아 나 차라리 울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거 유튜버가 되거든. 아 진짜로 차 울어 새끼야. 어? 대단한 게 자꾸 채팅창만 쳐다보지 말고 미역캔만이야. 아 근데 333개 337개 써주셨는데 이거는 아 뭐 어떻게 하지?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저는 솔직히 얘랑 뽀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이 차이가 14살이야. 한 적 있어요? 방송에서? 키가? 네. 해본 적 한 번 있는데 한 번 하고 나서 엄청 후회했어. 왜냐면 그게 짤로 돌아다니니까 내가 되게 더러운 사람 같더라고. 솔직히 내가 키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번 한 적 있는데 그 내가 막 이렇게 같이 했거든? 근데 나는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고 호텔 용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고 아저씨야. 그냥 여기 이렇게 볼 뽀뽀 딱 해주는 게 그게 좀 선대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막 다가가잖아. 안하셔 도대용 호텔님 마음대로 되겠다. 하세요. 뭔지 알지? 인정. 그렇더라고. 누가 쏘셨다고. 아 어 남이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해. 아 아, 그래 보름용 그래 호텔 호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소미야 너 뽀뽀하면 큰일 난다. 해요? 아 나 하지 마. 해요? 뭐야 내가 억지로 받고 싶어서 하니?
아 하지 마. 꺼져 꺼져. 아 꺼져 꺼져. 아 멘트 좋 같아. 아 멘트가 너무 야야 야,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아 해요? 아, 말만 하면은 아, 말을 못 하게 돼 진짜. 응? 자. 응? 갈게요. 자. 아 그럼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야, 손으로 하지 마 그냥 그냥 볼만 입만 입 그냥 살짝만 턱턱 여기 여기 끝머리가 턱이야. 고맙습니다. 호텔 용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올라가라. 혼자 숨, 호텔 호텔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미야 입에 코만 치고 올라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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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받고 싶은 상 같잖아.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내 자존심 내 자존심 허락 아니 꺼져. 하지 마. 죄송합니다. 그 어떻게 뭐 방법이 없네. 이 새끼가 제 뺨을 때렸기 때문에. 괜찮아? 응? 나 괜찮아. 야, 하지 마. 괜찮아. 방방경. 아니 아니 나는 기대 안 하고 안 하는 게 나아 솔직히. 얘랑 나랑 나이 차이가 14살 차이야 여러분들. 333개 337개 이런 거 이제 안 받을게요. 폰 요하라지님이 별풍선 22개를 선물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먹으래. 감사합니다 요하라지 형님.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되게 깔끔하신 형님이다. 아, 나 안 삐져. 아이고 뽀뽀 뭐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 예. 호텔 용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왜? 내가 다 숨 막힌다. 왜 날 봐? 응? 그만 봐. 닳겠다. 혼날 게 없지. 그만 봐줄게 바로. 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 봐. 아, 아 여러분 이제 얘랑 뭐 그런 거 하지 마.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 봤대잖아. 그게 얼마나 큰 건데 나한테는 진짜로. 아 그래 그래 우리 14살 차이야. 소미가 여기서만큼은 좀 공주 대접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방송 말고 진짜? 응. 왜? 응? 나는 지켜주고 싶어. 아 이 새끼. 맥도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왜 그래. 아 진짜로 진짜 지켜주고 싶어. 어디 가서 막 뽀뽀하고 이런 거? 유아라지님이 별풍선 911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안 좋은 풍 싸서 분위기 흐렸네요. 너가 와. 잘 됐으면 좋겠다. 응? 코순이니까 지켜준다. 아 911개. 아 아이고 우리 유아라지 형님께서 죄송합니다 안 좋은 풍 싸서 분위기 이런데. 아 형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죄송해요 근데 내가 솔직히 얘가 나를 오래 봐왔대요. 근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보면서 어찌 보면 BJ로서 어떤 조그만한 영향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향을 줬던 저이기에 제가 진짜 참입니다. 예, 진짜로. 예.
그만할게요. 저도 저 그만하고 예 닥칠게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근데 저 고맙습니다.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왜 어깨에 손 올리냐? 에? 너가 나 어깨에 손 올릴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니? 죄송합니다. 주접 방하잖아. 어? 어? 가오 뒤지게 잡는 아 극혐이 아 알았어. 야 아니 방방방 몰라요? 미안해 내가 늙어서 그래. 차예리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차예리 님이 11만 1278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그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나이가 30년이시네. 내가 너무 늙었다. 한잔하자. 왜 울어? 왜 울어? 아니 너무 슬퍼가지고. 아, 야 울지 마. 왜 울어? 아, 왜 울어? 왜? 아 이 새끼. 왜 울어? 울지 마. 야. 아 갑자기 너무 짠해 보여. 나? 응. 동정하는 거야? 나라는 사람을 너무 동정하니? 왜? 짠해? 응. 그럼 짠해. 그럼 짠해. 조금만 줄게. 자, 짠해. 짠. 호텔 용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월 5천 이상 번다. 가자. 울지 말고. 아, 순간적으로. 자, 아, 어. 아, 뭐 뽀뽀야 여러분들 하지 마 그런 거. 근데 자꾸 상상 때쯤에요. 아 진짜 사실 나 올라와서 그래요. 나 진짜 당신한테 뽀뽀 받고 싶지 않아요. 죄송한데요. 호텔 용수님이 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뽀뽀 해달라고 하면 빼줄 사람 없어요. 응? 뽀뽀 해달라면 저한테 해줄 사람 없다고요. 해달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당돌하게 나와. 어 이 위로 닦아줄게. 아이고 공주님 같네. 여기서 공주 대접 받고 참 좋죠? 아 돈 벌기 좋다. 맛있다. 아 여러분 14살은 아니야. 뭐 뽀뽀야 뽀뽀가. 채팅이 안 올라온 거 같은데? 아니 진짜 올라왔으니까. 아 그래요? 아 같이 뽀뽀 얘기밖에 없어 지금. 아 지금 쳐먹으면서 약간 좀 메추리알 건더기 살짝 튀어나온 것 좀 상상이 없겠다. 아 취했나 봐요 저. 아 진짜. 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 아 뽀뽀야 뽀뽀야 여러분 14살 차이야.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얘가 태어난 거야. 얘 지켜줘야 돼. 얘가 나한테 뽀뽀하잖아? 유튜브 댓글 뭐라고 한 줄 알아? 진짜 급했나 보다 여자. 이딴 얘기 들어오면 얘가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받아. 하지마. 이런 이딴 개콘이 망했지. 티우티우. 맞아. 건더기나 쳐드십시오. 아 이제 너무 안주가 너무 맛있어서. 너 올라가서 자라. 찬이사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분분한 낙화. 왜? 너무 자꾸 보내려고 그래. 아니 나 시청자들이랑 좀 얘기 좀 하다가 저기 하게. 올라가 쉬어. 오늘 고생했다. 응? 진짜요? 그래 고생했어. 올라와 괜찮아.
물러가시고 옆에서 그만 저기 하고. 오늘 진짜 고생했어. 바이크 처음 타는 날인데 멀리까지 오고. 응? 그래 서운하게. 어? 서운하게. 뭐가 서운해? 뭐가 서운해? 같이 하고 싶은데. 아 진짜 괜찮아? 응. 안 피곤하니? 응 술 들어가니까 괜찮아. 그래? 나 담배 한대 피고 올게. 아, 네 눈 보니까 담배 피워야겠다. 아 진짜 힘들다. 야, 솔직히 진짜 호텔 직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참 힘들다. 뽀뽀 안 해줘서 삐졌잖아. 아, 소민에 이어 뽀뽀를 하는 거 뽀뽀. 귀여워서.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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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만해. 그만해 진짜. 호텔 용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냥 뽀뽀 한번 해줘요.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송이야 저 새끼 내보내라. 비음식 같은데 왜 저러는 거야?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술에다 침 뱉자. 채팅이 안 보이네. 보조백 돌리고 어디 갔지? 사라졌어. 아 보조 배터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14살이 많이 차이 나는 거긴 하지. 근데 요즘에는 뭐 에? 이 정도는 애교 아니에요? 진짜 뭐 14살 차이면 애교지 그냥. 뽀뽀하라고요? 아 코트코니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가 좀 만나서 사람 좀 만들어줘라. 살도 좀 빼게 하고. 하기 싫은 건 아닌데 싫다기보다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되나.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뭔 뽀뽀냐 뭘 만나냐 그냥 저 새끼 내보내라고. 보내라고요? 아니 보내면 어떡해요. 딥이 약하다. 네알바임 미니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색도 발동되기 전에 적당히 해라. 아 지금 좀 술이 올라와가지고 아 나도 제정신이 아니다
어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 비응신 술 초반에 달리더니 색도 골랐음. 천천히 먹으라니까 어휴 뚱땡이 배방구련. 왜 이렇게 취하지? 이렇게 취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마시라고. 아, 방구 나오는데. 아, 물 방구 나오려고 했는데. 누가 왔냐, 여러분데? 아, 방구 좀. 끼려니까 안 나와. 다시 들어갔어요. 네. 포상. 어깨 포상이야? 화장실에 코트 오빠 있어요. 아, 나도 코트 오빠 닮아갔나 봐. 방송 중에. 청라한 막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애저 돼지 미개련 언제 오냐? 왜 이러지? 진짜. 코트 오빠 방송 그만 봐야겠다. 점점 닮아가네. 불합방구래. 아, 너무 웃기네. 아, 진짜 본다니까? 뭘 치고 에이, 여러분들 진짜 그러지 마세요. 치는 좀 아니죠? 에? 그러세요. 쉽게 몇 번이냐고? 쉽게 지금 78%? 78%! 오! 아, 진짜 근데 술 올라온다, 진짜 근데. 아, 술 깨야 되는데? 벌써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막 마시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아, 다음날 진짜 될 것 같은. 제가 술이 좀 약해가지고.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요? 아, 맞아요. 숙취 좆되겠다. 청라 사는 태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누나 너무 예뻐요. 본태훈이 주는 술은 그냥 물 타세요. 그냥 처마하죠. 다음날 진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안돼 안돼.
약해졌지? 진짜 늙어서 그런가? 늙어서 그런가 봐요. 네. 청라한 막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정신 있을 때 도망가라 압사당하는 수가 있다. 못 들었어? 아, 넘어가 넘어가. 아, 못 들었나 보네. 아, 다행이다. 아, 근데 불락방구는 아니고요. 그냥 뽕 이렇게 나왔어. 아, 나 이미지. 아니. 청라사는 태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여? 여러분들, 저 그렇게 추잡한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신원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콧오빠랑 이렇게 동급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네. 왜 이렇게 친한지 얼마 안 마셨는데 진짜. 청라사는 태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코트 아니었음. 깨야 되는데 소리. 그거 치면 안 되지. 코토가 변비 있나봐요. 뭐지? 안에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나와? 안에서 기절했나? 진짜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와? 청라사는 태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 기절한 거 아님? 확인 좀. 아, 전, 아, 진짜 이거 뭔 일 있는 것 같아. 너무 알아. 오빠. 아, 있네. 첨단 마경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뭐? 변비 아니고 레알님 계속 나오는 거다. 빨리 도망가라. 아. 괜찮아? 응. 난 안 괜찮아. 왜 그래? 나 그만 먹을래. 나 이제? 그만 마실래? 응. 와. 어. 좀 빨리 마실까? 여러분. 난 취했어. 진짜. 안 취했습니다.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55개를 선물했습니다. 취한 꽃 또 해줘. 청라한 막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는 어디 가고 마우쩌둥이 있냐.
아니야, 노래방. 내가 다 지워줄게요. 이젠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 무엇도 필요 없죠. 그저 나를 지켜봐준 그댄 나의 선물이죠. 이젠 몰래 아파하지 말고 내게 털어놔요. 모든 걸 줄게요. 말라. 청라한 마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응, 소리 껐어. 됐죠? 아. 웃참 안 돼. 아, 진짜. 아, 시발 노래 시켰다가 어?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들. 왜? 실제로 들으니까 다르다. 척척하지 마. 척척. 그다음에 척척. 굴비 형님이 별풍선 10개를 웃겨. 선물했습니다. 너 왜 우창해? 우리 형이 웃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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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짠데? 아 근데 아 왜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지? 아휴. 나 노래는 못 들어봤냐? 들어봤잖아. 아, 들어봤는데 실제로는 그때 옆에서 아니, 들으니까 존나 빡이네 내 얼굴 보고. 아니 좋아가지고 웃기지 마. 호준양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에반데. 이거 에반데. 이거 에반데.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더는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많은 날들이 아무 의미 없진 않겠죠. 멀어지는 바람처럼. 아 진짜 마음에 드나 보다. 아! 하지마 여러분들. 하지마. 아, 나 노래 안 할래. 여러분 노래 시키다. 코르코리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마이조레몬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악 물고 고개 돌리고 듣는 거 개웃기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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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잭스 어필하려고 염비용 우란에 발딱 꽂혀자 거란족장 새기야. 멋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미가 너한테 빠졌는데 카메라에 너만 보는데? 아 소미가 뭘 빠져 빠진 이 새끼 다 여러분들이 만든 장난감이지. 소미야. 응? 건강해라. 그래요? 응? 아 건강 아니 건강하라고. 성 긋는 거예요? 어? 성 긋는 거냐고? 응. 소미야. 응? 나 가지고 노니? 그만해라. 왜 자꾸 나 가지고 놀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어? 어떻게든지 그냥 어? 나 이제 더 이상 흑역사 만들고 싶지 않아. 진짜 나 이제 현실을 자각했어. 존나 할게 없네. 알아요? 알아요. 그만하세요. 곤탱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금 시끄러 좀 풀어줘.
팩트명은 내가 허리 아래로는 인격이란 게 없는 사람이야. 청라한 막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제 아까 불합방 꾸몄어. 진짜? 진짜요? 응.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카페 좀 볼까? 좋았다가 병신이었다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오늘 겔주 폼 어떠함? 너 정말 너 참기 힘들다. 이거 무슨 뜻일까? 소름 돋네. 윤군게이 좀 그렇네. 오늘 방송 재밌네. 왁구발로 다 웃기네. 태훈이 술 많이 먹어서 텐션 올라간 게 보기 좋네. 코형 보니 개 떨리는. 나도 실물 보고 싶다. 레전드노 기사님 개빡침. 난 너네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 소미야, 네? 배 좀 불러? 괜찮아 이제. 응. 나 잘래. 나 너무 피곤해. 나 혼자 다 처음 마셨잖아. 나 혼자 지금 씨발 방송을 존나 이끌어가는데 씨발. 아 이제 술을 한 방 먹는다면서 지랄 씨발 개 다섯 쳐맞고 계속. 아니 내일. 청라한 막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분위기 창난네 아주 그냥. 네. 호중냥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폰 좀 그만 가자, 좋아 세미콜. 갈게요 여러분들. 자 잠방하고 빨리 자고 이제 내일 또 올라와야 되니까. 그리고 내일 내가 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곰탱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일 내가 모든 걸 얘기하겠어. 너 관련된 거 아니야? 코트는 허리 아래로는 인격이 없는 사람이야. 조심해. 소미야, 나 올라간다? 안녕.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안 되겠어. 잠방 해야지. 잠방 안 하고 여기서 어떻게 방송을 하노? 잠방 해야지. 안 씻냐고? 나 씻었어. 아까 씻었어. 나 샤워했어. 아, 이 새끼가 안 씻었다. 야, 넌 그렇게 씻는 거 좋아한다는 애가. 너가 안 씻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씻고 와요? 그래, 씻고 자. 더럽게 씻지도 않고. 아, 새 걸 보여줘야겠는데. 아, 새 거? 아, 뭐 화장은 지우지 말고 자. 아, 화장은 지우지 말고 씻어. 그래도 씻고 자야지. 화장만 지우고 자 피부 큰일 난다 라고 하는데? 지우고 자야 돼. 피부 뒤집어져. 그래. 방송 던지지 마 씨발아. 아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야 또 내일 또 운전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소미가 너무 안 먹네 술을. 나 혼자 다 먹기 너무 힘들어. 청라한 마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빵냉이 안 닦고 자냐? 그래 또 내일 방송을 위해서
내일 노래방 가죠. 내일 노래방 가면 가죠. 어, 못 갈 거 뭐 있노?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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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통 없지. 나 렌즈 일회용 렌즈인데. 폰 요하라지님이 별풍선 아은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수교하셨습니다. 어 피곤해. 어 피곤해. 렌토유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하마냐 시골. 올라올 때 에어컨 리모컨 좀 갖고 와. 이게 좀 위에 있어서 잘 안 터지나? 어 이제 잘 터지네. 호트코니아님이 별풍선 10개를 터져. 선물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일 다 말해준다는 게 뭔 소리냐 뭔일 있음? 내일 말해줄 거? 내가 내일 방송에서 얘기할게. 어. 내일 방송에서 다 얘기할게. 어. 아, 내 개인적인 문제야, 개인적인 문제.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러니 역류성 식도염이지 항상 먹고 바로 누워. 아니, 근데 좀 먹은 지 좀 돼가지고 이제 지금 누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일 방송에서 얘기해 줄 거? 있어. 내일 보자, 내일. 아니야, 나 안 취했어. 내일 얘기할게, 내일. 내일 좀 준비해놓고, 정리해놓고, 그러고 얘기해줄게, 여러분들. 좋은지 안 좋은지?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와, 나 근데 술 존나 약해졌다. 아니 내가 지금 근데 술을 세 병? 근데 지금 한 병 안 까고. 어, 너 왜 이렇게 술이 약하냐? 아 진짜로 술 개 약하노. 어. 뭐하노? 하자 지우려고요. 귀찮긴 한데 빨리 하고 그러고 자. 어잉? 정말 1층에서 지금 막 기어다니네. 술 얼마나 먹었다고. 아이고, 술을 먹었으면 네가 얼마나 먹었냐.